그래서 오늘 할 것은 그겁니다. 씨를 발아 하는 거예요? 네. 그 뭔지 germination? germination. germination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발아. 발아. germination이 뭐야? 씨 발아. 오늘 수고 감사합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아, 이분이 그 사소 고생을 하시겠다는 고생이 제가 전문가로서 한마디만 하자면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형님! 형님! 전문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시면 어떡해요? 아 선생님! 이거 맞아요? 복장 착용 해주실 거. 농사 지으셔야죠. 진짜 맞아요. 아 농사 지으러 오신 거 아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오신 분께서 뭔가 노하우를 많이 주셨나봐요. 맞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거겠죠? 아 그럼요. 이론이 이제 빠삭해졌기 때문에. 이론만 빠삭해진 거 아니야 이론만? 아 일단 저 농사를 하려면 제일 네. 중요한 게 뭐냐? 양자역학을 알아야 돼. 맞아요. 뭔 소리야? 빛의 광력. PPFD. PPF. 광양자속 밀도를 알아야 돼. PPAP. 그 다음에 알아야 될게 광전효과거든요. 근데 그거부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농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됐습니다. 양자역학이 왜 나와 갑자기? 이 사람들 뭐야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일단은 이... 뭐 배웠지? 걔는 걔 네? 아,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해. 아까 그 전문가님이 뭐 어떤 도구 쓰면 된다고 이런 건 안 알려줬나요?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뭘 알려줘! 그거 알면 된다니까요. 양자역학 같은 소리하고 양자역학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있어. 도구죠 도구.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하겠습니다. 저 이런 상사들하고 같이 일 못하겠어요. 아니 무슨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미션을 부여받았거든요. 일단은 오내기를 할 수 있는 그걸 먼저 만들어야 돼요. 자 질문 있어요. 필기 안 했어요? 저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공부도 못하고 필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신들 계약도 그냥 부드러워하고 그래. 뭐 하는 거야 지금. 영상이 다 있어요. 네, 영상 찍어놨어요.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나중에 뭔 소리 그래서 오늘은 할 것은 그겁니다. 필기를 봐라 하는 거예요? 네. 하면 안 돼요? 봐라 되는 거? 몇 월이에요 지금? 8월이죠. 보내기는 3, 4월에 하기 때문에 노판을 안 판다. 그 뭐지? Germination? Germination. 네, Germination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네, 봐라. 봐라. Germination이 뭐야? 씨발아. 아, 아니, 선생님 여기 또 이렇게 욕을 하시고 그러세요. 욕 안 했어요. 아, 욕 아니죠? 욕 아니죠? 아, 오해할 뻔했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Germination이 씨발아. 아, 씨발아. 아, 발음 유의해주세요. 발음 유의해주세요. Germination, 씨발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 씨를 발아시켜야 된다.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여기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일단 요거는 키트인데. 아, 이건 조그만 씨발아. 그죠. 얘는 조그만 Germination. 그죠. 조그만 씨발하고. 여기에다가 흙을 이렇게 뿌리고 씨를 씌는 다음에요. 여기에 양액을 깔아줍니다. 아, 그 양분이 들어가 있는 물.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긴 씨 있습니다. 씨. 몇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양액. 지금 보면은 이쪽은 수경재배입니다. 그죠. 수경재배. A액, B액 있거든요. 이 A액, B액을 잘 섞어서 수경재배를 하셔야 돼요. 쓰기 직전에 섞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렇죠.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납니다. 앙금 아시죠?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나서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 앙금이 생기고 있죠. 자, 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상토, 흙, 흙입니다. 보통 재료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씨 발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렇죠. 맨속으로 하는 건가요? 도구가 종류별로 1층에 다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필요하신 도구가 있으면은 뭐든지 쓰셔도 좋습니다. 네. 재료는 무제한 제공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층에 가봐야겠네요. 자, 재료를 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즐겁다 벌써. 씨 발화 할 생각 합니다. 아니, 발음 좀 주의해 주시랄까요? Germination. Germination. 뭐가 필요하시죠? 일단 이거를 좀 이것도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잔디밭에다가 구멍 송송송 뚫어서 심으면 되게 푸릇푸릇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 그냥 앉아라도 더 잘한 것처럼 느껴지죠. 적당한 수위를 맞추는 게 핵심이니까. 오 메시. 오 메시 최강. 아이템들 좀 집어보고 조금만 풍경 올려 풍경 되잖아요. 어? 여기 뭐가 있는데요? 어? 어? 그럼 이렇게 해서 올려놓는 건가? 밥 한 번 아니 그걸 뒤집어서 봐봐요. 다라이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걔를 뒤집어. 뒤집어서 메쉬 철망을 깔고 그 위에다가 흙을 담고. 아니 메쉬 철망은 뭐가 있지? 아니 메쉬 철망을 드는 게 아니라 표면에 깔려면 떠 있어야 되잖아. 아니! 아니! 자,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다라이 안에다가는 양액을 넣고 여기다가는 메쉬 철망으로 막은 다음에 흙을 넣고 그럼 구멍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양자역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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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이해하셨네. 아, 농사를 또 마시네요. 혼자만 이해 못하시는 게. 뭐 이거 뭐.
이거 말고 더 나은 대안은 없냐? 이거 자른데 너무 힘들 것 같아. 힘들면 땀나고 귀찮으니까. 원래 농사가 더워져 없어? 땀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심장으로 심는 건데. 심장으로 할 거면 땅에서 했지. 제가 또 땅에서 좀 아니 심장으로 할 거면 땅에서 했고 우리는 효율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그냥 물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저거 볼게요. 딱 들어갈 것 같아. 오오 사이즈 딱 맞는 거 보소? 유레카. 아, 딱 좋다. 딱이다, 딱이다. 지금 작전이 어떻게 되시죠? 우선은 요 녀석 정도면은 흙이 잘 안 빠져나갈 것 같아요. 오, 지금 여기 촘촘하죠, 보면은? 네. 물은 통할 수 있지만 흙은 통할 수 없는 그죠? 정도. 오호. 오. 아. 거짓말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네. 요 정도를 막으면 될 것 같아요. 오. 그죠? 덕테이프 두 겹 정도? 자, 지금 박스 바닥에 철망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와, 코팅!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얼마 지나면 3D 프린터 나올 거예요. 미래를 예언합니다. 3D 프린터로 별을 재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3D 프린터로 이제 벼 욕조가 나오겠죠. 그게 사실 저거지 않을까. 아, 그러네. 저걸 그냥 크게 사실 있거든요. 이게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네. 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하느냐 이 싸움. 이거를 하고 이거는 따로 고정을 안 시키나? 누가 와가지고 발로 뻥 차면 이제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아무도 안 올라오나요? 큰 시스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에 계속 네. 버퍼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만해 뭔 버퍼 효과야 지금 큰일 나는 거야 지금. 저번 영상 다 보셨잖아요. PPAP 효과. PPAP 효과. 아, 중요하지. PPAP 효과. I have a sea, I have a para. Germination. Germination. 선 잘 지키시네. 와우, 흙 효과적인 날입니다. 얼마큼 넣어야 된다고 흙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 다시 불러와요. 자, 흙을 넣었습니다. 흙과 교감. 와. 오, 자연인. 이게 또 서울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서울에서 흙 만질 일이 없어. 서울에서 흙 만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수학 잘하죠? 막상 잘하진 않더라고요. 빨리 계산해요 이거. 뭐 계산하면 돼요? 여기까지 올리려면은 물을 몇 리터 필요한지 계산해가지고 저거 용액돼야지. 부피 계산! 부피 계산 바로! 다라이 부피를 계산하면 되고 계산. 이거 적분하면 부피 나오거든요. 그죠. 적분해보세요 빨리. 상황에 적분 아시죠? 아, 네 뭐 예. 네. 상황을 왜 적분해? 이렇게 해가지고 원통으로 하나하고 사각으로 하나 하면 나오잖아요 부피 계산. 자 이제 입술 좀 높으신 것 같은데. 오케이. 풀에는 줄 자란 게 없나요? 원시인들만 잔뜩 있는 거. 그럼 나중에 불 넣을 때도 뭐 열 뼘만큼 주세요 뭐 이렇게. 미쳤는데. 일단 자를 갖고 왔거든요. 네. 자. 아니 버니어 캘리퍼스 아니에요? 이걸로 이제 하나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게 550리터입니다. 꽉 채우면. 550리터. 꽉 채우면 500이니까 우리 250리터가 필요한데 250 기준으로 넣어보죠. 네. 이게 50리터에 500대 1작하려면은 빨리 카드 0.5리터인가요? 자, 1차 방정식 갑니다. 500대의 배수를 희석을 해서 250리터의 양액을 만들었다. 이때 양액은 얼마를 넣었는가? 0.5리터잖아. 500ml입니다. 그래. 와우. A액, B액을 합쳐가지고 500이면 되니까 반반씩 쓰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이거 아까 뭐 햇빛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토양에 바로 직접적으로 빛이 닿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 그럼 위에다가 뭘 하나 덮어야겠네요? 그렇죠. 그죠. 뭐 검은 천 이런 게 있나요? 검은 천? 이 월중 행사 계획표로 덮어놓을 거예요. 빨리 생각하지 않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방금 아, 월중 행사 계획표로? 네, 그렇죠. 그럼 덮어놓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제 필요한 건 물입니다. 물. 오케이. 워터. 3번하고 3분의 1. 아, 이 계량컵 같은 건가요? 네, 이게 지금 20갤런이라 가지고 네. 75리터라고요? 와우. 네, 75리터. 정확한 희석 그 농도를 위해서 계량을 해서 물을 담겠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죠? 아, 저희가 그냥 대충 물을 뿌리고 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농사는 해보셨나요? 아, 제가 농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농사 전문가요? 그동안 한 포트폴리오가 있나요? 아, 포트폴리오. 키쿠님 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줄까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포트폴리오를 좀 들고 왔거든요. 포트폴리오? 네,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게 지금 하거든요. 30분 정도 잘라 먹었는데. 그래서 한방에도 찍고 드셔보실래요? 죽을 것 같은데 뭐죠? 저게 포트폴리오다. 농사 전문가. 아, 그런 거는 나도 천원에 사가 파시노는 거 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 이거. 자, 첫 번째. 와우. 후후! 자, 세 번째 컵. 와우. 오, 드디어 이제 닿기 시작했어요. 오오.
노 좀 적어주세요 지금. No. 자, 흙에 양액이 좀 스며들 것 같습니다 이제. 육묘를 위한 환경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오, 지금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오, 약간 갯벌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하신 거 맞죠? 그죠. 약간 홍수 난 것 같은데. 이 흙이 막 다 빠져나가고 있어. 그러면 물을 조금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렁출렁 거리지 않아요. 오, 그죠? 탄탄해졌어요. 이제 한번 흙이 이제 물을 먹고 마지 밑으로 좀 빠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심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접시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죠? 이거 설명서를 읽으니까 4시간을 뿌리라고 돼 있는데 네. 3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따뜻한 물에 하면 좀 빨리. 아, 안 돼. 시킨 대로 해, 시킨 대로. 따뜻한 물에 있고 왜 그냥 끓는 물에 3번 사지 그럼. 왜 미리 안 불려놨어요? 왜 안 불려놨어요? 저희가 공부하느라 좀 바빠거든요. 아, 선생님이 이건 안 가르쳐 주시던가요? 벽실을 불려야 된다? 머릿속에 그 양자역학밖에 안 들어가고.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30분 불리는 거와 4시간 불린 게 바라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30시간 된 것도 바라가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30분만 해도 되는 거를 전파할 수 있죠. 그렇죠, 증명한 거죠. 뭐. 3시간 반을 아낄 수 있죠. 이걸 논문 써야 되겠다. 30분 한 건 안 되고 4시간을 한 게 됐다? 그러면 잘 모르면서 깝치지 마라. 아, 한번 해볼까요? 자, 정성스럽게 불린 30분간 불린 깝치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양분들이 밖으로 튀어 나오려면 수분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거를 일단 약간 물을 머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뿌려야 되죠? 약간 그 소금뿌리 드시게 뿌리는. 자, 여기 딱 반띵 해가지고 이쪽은 30분 따리, 이쪽은 4시간 따리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뭉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양분이 충분히 있으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양액 자체가 고양액이에요, 지금 약간 세게 탔단 말이에요. 약간 지금 소주를 많이 넣은 소맥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기정기 모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 들어오잖아요. 이게 양분이 없으면은 얘네들끼리 경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막 서로 죽이 먹으려고. 그쵸, 그쵸. 그러다 보면 이제 안 자라 서로 못 자라는데. 풍족하면 옆에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나눠 먹는데. 그쵸. 부족하면은 아, 이 새끼 죽이고 내가 먹어야겠다.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고 네. 위에다가 복토를 좀 해줘야겠네요. 오, 전문가의 손길 느낌 난다. 와, 진짜 농사하는 거 같아. 와, 손에 흙 묻고 봐. 자연의 감촉이 어떠신가요? 얘네가 이제 잘 자랐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지금. 아, 진짜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마음으로 다 심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바깥에 저렇게 다라이 안에 벼가 씨를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샀던 다라이에 드디어 씨를 심었습니다. 한여름에 파종하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벼를. 예. 아, 그쵸. 보통 3, 4월에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아까 보니까 15도 이상이면은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오. 여기 써 있었어요, 뒤에. 오. 지금 15도 이상으로 따뜻한 상태니까 겨울에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도 확률이.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게 서울에서는 유해한 공기가 너무 떠다니고. 선생님이 어디에서 오신 분이죠? 안동에서 오셨다. 안동 집값 올리려고. 그리고 살짝 또 걱정되는 게 저 이제 선생님이 또 저기 물에 햇빛이 닿으면 녹조류나 남조류 같은 게 또 뛴다고 하셨거든요. 아, 스푸닝풀? 그죠, 스푸닝풀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글링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두 분이 아까 지금 이제 씨를 심으면서 저랑 이제 교감을 못해서 그렇다. 저는 이제 아까 심으면서 느꼈습니다. 마음으로 심으셨구나. 아니, 일단 얘기를 해줬어요. 네. 잘 자랄 수 있다. 그걸 이제 경험을 못했으니까. 훈련들을 하면서 교감을 하세요. 거기에 욕하지 말고 잘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잘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자라라 이렇게 해주세요. 이 파는 양액 안 좋죠? 양액 안 좋고. 그죠. 근데 저건 양액도 주고 조건이 아주 좋아요.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안 되면 기쁘리 알아서 해야죠. 아, 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햇반을 만드는 그날까지. 햇반 괜찮나요? 햇반은 CJ의 전용 브랜드잖아요. 사실 뭐 저희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장군님 성광고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CJ 보고 계시죠? 할 거 있으니까 가도 되는 거죠? 아, 벌써 퇴근할 시간이 됐나요? 근데 오늘 출근 되게 늦게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뉘엿뉘엿지면은 원래 농선일 지으면 보통 아침 8시 일어나서 이렇게 뭐 물 주거든요. 그럴까요?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시작한 다라이 비즈니스. 무슨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하게 여러분. 스마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들 퇴근했고 지금 아까 불려놓은 쌀이 다 불은 것 같거든요. 이 3, 4시간 정도 불린 쌀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무겁다. 이야, 좀 어두워졌죠? 촉감이 흙이네요. 오케이.